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2023년 산업전망 포럼에 다녀온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셀업체에서는 지금 최선호주 삼성 SDI를, 차선호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고, 소재업체에서는 최선호주를 나노신서재, 차선호주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을 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전기차 배터리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데 완성차 기업들은 반도체 및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시를 미루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전기차 기업들의 생산량은 반도체 및 배터리 수급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셀 기업들이 가동률을 최대한 올려서 물량 대응을 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빠른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미국에서 국내 배터리 두 개사와 이 파나소닉만이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은 국내 배터리 3사와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수요 대응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에 전기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배터리의 수급난으로 인해서 다소 리스크에는 노출되어 있지만 배터리 기업들의 높은 평균 판매 단가와 가동률로 인한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삼성 SDI는 내년 6세대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대중국 제재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셀 업체로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과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에 미국 얼티엄 셀즈 1공장에 대한 가동이 풀 반영이 되면서 원통형 배터리 양산도 하반기 시작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내년 CNT 도전제 중심의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내년에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미국, 유럽, 일본 공장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내년에도 양극재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하고 인조 후견의 양산과 함께 음극재 수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배터리의 공급 부족에 내년에 후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특히나 하이니켈 양극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있어서 내년 외형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